안녕하세요. 일영 언니 트레킹 TV입니다. 자, 오늘은 월드컵 공원 2번 역사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계속 쭉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뒤에 월드컵 공원, 월드컵 경기장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가을에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단풍도 이제 많이 지고 색깔도 이제 점점 이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을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매봉산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데크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끔 길이 되어 있네요. 소나무 향기길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매봉산 종합 안내도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약간 높이가 낮은 산입니다. 네, 약간 높은 곳에 올라와서 전망할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여기 보이고 저쪽 오른쪽에 이렇게 원형 탱크로 된 것은 문화 비축기지. 옛날에 석유 저장고로 썼던 탱크입니다. 문화 비축기지 매봉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매봉산 포토랜드. 네, 전망대에 볼 수 있는 곳이 자꾸 나오네요. 네, 지금 문화 비축기지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간식 타임 같습니다. 루이보스 수제 생강. 네, 조금 전 전망대 있는 곳이 이제 정상이고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월드컵 공원, 아니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안내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길이 갈리면서 저희들은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걷기 좋은 길, 폭신폭신한 길, 네, 코코넛으로 만든 가마니 길입니다. 계속 나오네요. 길을 거쳐서 지금 이제 산책길은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도로로 나오면서 지금 이쪽으로 쭉 가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공원 이정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좀 돌아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걷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걷다가 돌아서 갑니다. 아유, 귀여운 맹꽁이 전동차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네요. 근데 별로 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늘공원은 아니 월드컵 공원은 너무 넓어서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난지천 공원 이렇게 있네요. 월드컵 공원 종합 안내도입니다. 희망의 숲길 하늘공원 쪽으로 걸어가 봅시다. 네, 이게 지금 하늘 계단이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메타 세콰이어가 있는 길, 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메타 세콰이어 길, 이 길 아주 유명한 길인데요. 지금 이제 11월 말로 향해 가면서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약간 황량한 분위기, 네, 그런 것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메타 세콰이어 길 계속해서 걸어가 봅시다. 예쁜 길 나오고 있습니다. 오솔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오른쪽에 이 하얀 꽃이 마치 눈이 소복히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이게 예쁘게 피었던 꽃이 지금 색깔이 변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메타 세콰이어 길 계속해서 나오네요. 네, 이쪽으로 쭉 걸어가겠습니다. 메타 세콰이어 길 바로 옆에 있는 한강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계절에 정신 못 차리는 개나리가 폈네요. 난지 이문. 네, 이쪽 대문을 통해서 쭉 걸어갑니다. 왼쪽은 계속해서 메타 세콰이어 길이고요. 이쪽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쑥이 나오네요, 이 계절에. 이거 쑥입니다. 쑥 뜯으러 오세요. 자, 이제 쭉 걸어오다가 지금 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을 계단이고요. 이쪽으로 쭉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쪽 계단이 보이고 여기 계단이 꽤 많다고 합니다. 노을 계단의 수 558개라고 나오네요. 네, 여기 지금 노을 공원. 네, 여기 안내도 나오고 네, 이제 이쪽으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 계단 수가 이렇게 써 있네요. 몇 개가 있다고. 이렇게 돼서 네, 계단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저기까지요. 노을 계단 다 올라왔습니다.
아, 보면은, 네,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이쪽은 반대편 풍경입니다. 노을공원 전망 안내도. 아, 저쪽 노을 지는 풍경이 진짜 멋있네요. 카누 바닐라 라떼. 나름대로 억새가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가을빛. 이쪽 방향이 거꾸로 가니까 이쁘네요. 지금 억새 함께 지금 가을빛 예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난지공원길 쭉 걷고 있습니다. 아, 쓸쓸하네요. 자, 이쪽 반대편 한강 쪽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 빛 내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곧 이제 노을이 질 거고요. 이쪽 길로 쭉 이어집니다. 가양대교를 보고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네, 입구광장 안내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도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 너무 아름다운 곳 나왔습니다. 아, 세상에, 가양대교 바로 앞입니다. 오른쪽도 가볼게요. 이렇게 서울시 전체 다 보이고, 네, 오른쪽으로 턴. 멋있는 한강 모습, 빛 내리는 모습, 가양대교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 멋있습니다. 이쪽 길로 쭉 걷다가 이제 이쪽에서 방향을 틉니다. 네, 여기가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쪽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주말 농장 비슷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간판들이 많이 있고, 저쪽에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 계절에도 초록색으로 지금 식물이 자라나 봅니다. 이쪽은 무슨 과수원이었나요? 뭐 다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노을공원 왔습니다. 넓다란 평원이 보이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 지금 전면에 보이는 곳은 캠핑촌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캠핑 지금 해놓고 지금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네요. 거의 꼭대기 위로 올라왔습니다. 넓게 펼쳐진 곳 계속 나오네요. 천천히 계속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산수유 열매 노을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머나, 저쪽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나 봅니다. 캠핑장을 향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캠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 텐트가 이렇게 많네요. 아, 여기 저 구역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01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어머, 저쪽에 또 불 피고. 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 캠핑장 되어 있네요. 아, 구역이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텐트 계속 있고, 여긴 또 B-03 민가입니다. 이렇게 있어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캠프, 지금 텐트 쳐놓고 즐기시는 분들 많고, 또 연은 날리시는 분들 계세요.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저 텐트는 연통에서 지금 연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 제대로 텐트가 돼 있군요. 자, 이쪽부터 노을공원 캠핑장의 모습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아, 오늘 구름도 너무 예술이고요. 지금 노을이 지금 저쪽에 보이시죠? 반짝거리는 노을. 아, 오늘 빛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노을공원 캠핑장에서 포토트래킹 진행하면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드컵 공원만 쭉 돌았고요. 워낙 넓기 때문에 하늘공원, 난지공원, 노을공원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좀 꽤 걸었습니다. 네, 월드컵역 2번 출구에부터 출발을 해서 쭉 걸었네요.